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까지 시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능이 이전한 뒤에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디자인도 공론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극체제가 아니라 지역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은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제가 집권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수도 로드맵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모으고 국회의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므로 여야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단 활동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